네, 오늘의 시그널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금 가장 이 좋은 화장품의 그 주가의 흐름은 잉글루드랩 그리고 실리콘2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지금 공통점이 미국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 실리콘2는 아예 중국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그 기업이 전에 했던 기업이 뭐였나요? FSN. 여기도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마케팅이나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실리콘2도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국내 인디 브랜드들의 플랫폼, 뭐 유통도 해주고 물류도 해주고 이 홍보도 해주고 이런 업체들이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성과를 거두니까 저렇게 간 것이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인 잉글루드랩, 이것도 지금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의 OTC, 약국에 파는 이런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공략해서 성과를 내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축은 뭐냐? 아까 저건 미국 비중국이죠. 한 축은 뭐냐? 그럼 이제 중국 쪽에서는 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면은 아까 비중국, 미국 쪽의 화장품이 저렇게 잘 나가냐면 차이나 뷰티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 대형 브랜드들은 위에 로레알이나 CCA도 밀리고. 그런데 여기서 기회를 얻는 애들. 이게 또 다른 한 축의 트렌드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오늘의 CNC 인터내셔널이고, 여기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오늘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잉글우드랩의 모회사죠.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이게 우리나라 OEM, ODM 4대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업체들이 중국 쪽에서 뜨고 있죠. 아까 말한 거랑 완전 반대죠. 비중국을 노리랬는데 왜 중국이냐. 차이나 뷰티가 뜨는데 차이나 뷰티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게 된 비결은 차이나 뷰티가 브랜드는 만들었는데 내용물을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업체들이 다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코스맥스가 지금 제일 먼저 중국에 진출했고요. 코스맥스는 지금 퍼펙트 다이어리라든가 화시드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꽉 잡고 있죠. 기초랑 색조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맥스가 먼저 진출해서 중국에 발판을 다졌는데 그 옆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도 같이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선점했다는 자리는 물이 좋고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명당 자리예요. 화장품 공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도 비슷하게 같이 잘 갔죠. 공장이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네도 OD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OEM은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4대 기업들은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ODM. ODM은 OEM하고 그럼 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개발, 디벨로먼트 능력이 있는 거예요. OEM은 그냥 차이나 뷰티 회사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매뉴얼대로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ODM은 개발을 해서 그거를 저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 우리 이런 거 개발했는데 너네 해볼래? 니네 브랜드로? 자기가 개발했다는 능력이 들어간 거죠. 주요 고객사는 북미의 타레트, 레얼 뷰티, 그다음에 국내의 클리오랑 롬앤. 그렇죠? 지금 패밀리 ISC랑 클리오 주가 잘 나가는 거에도 얘네가 배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투유예요. 아까 중국을 노리라고 했는데 중국의 인투유라는 차이나 뷰티가 떠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못하죠. 사드 보복도 있었고 2017년에 CNC 인터내셔널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코스맥스가 다져놨던 그 중국을 같이 갔죠. CBT 인디 브랜드 인투유가 이게 대박을 내면서 얘네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템으로 성장을 했냐? 립 틴트. 아까 국내 브랜드 벤더에 클리오랑 롬앤 있었잖아요. 우리 이거 다 했지만 클리오 모의 강자였어요. 색조, 올리브영에서 틴트 10대 애들이 다 바르고 있다고 했죠. 페리페라. 그리고 패밀리 ISC 롬앤 그건 뭐예요? 김태욱 씨가 첼시라 씨 입술에 다 발라봤다고 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인투유, 여기도 립 틴트죠. 다 립 틴트예요. 탕후루는 중국적이지만, 음식이지만 탕후루 같은 입술을 갖기 위한 립 틴트는 다 우리 제품이라는 거예요. 립 틴트로 시작을 해서 립밤,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블러셔까지. 그러니까 지금 립 틴트로 시작해가지고 약간 찍어 바르는 것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입술 제품 대비해서 이런 파우더 타입의 아이섀도우나 블러셔는 립 틴트에 비해서 가격이 최대 3배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르면 마진은 기본적으로 더 커집니다. 당연한 원리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메스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에 비해서 지금 브랜드의 인지도가 지금 떨어지지만 사실 브랜드 인지도는 중요하지가 않죠. 뒤에 제조원으로 있는 회사들이니까 어쨌든 제조 단가가 높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NC 인터내셔널은 지금 아까 말한 비중국에 해당되지 않는 반대쪽에 중국인데 중국의 차이나 뷰티의 성장에 완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국 쪽을 택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쪽으로 가면 되고 미국 쪽이나 일본에 성행하는 이 중국 쪽을 택하는데 뒤에서 백업하는 쪽으로 나는 중국이 싫지만 중국을 키우는 데 역할하는 회사로 가고 싶다 하면 우리나라 ODM 기업을 고르면 됩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시세가 좋은, 시세가 좋다고 평가한 거는 신고가를 갖기 때문에 그거는 CNC 인터내셔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지금 섀도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는 전부 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CNC 인터내셔널은 2021년에 상장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역사적 신고가예요. 얘만 4대 업체 중에 고점 돌파를 해서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백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8월 달에 급등을 하고 두 달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과열권에서도 그래서 빠져나왔죠, 밑에. 그러니까 다시 지금 매수할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10개월 선이 오고 있죠. 7월 달에도 10개월 선 근처에서 꼬리를 달았고요. 이 8월 달에도 10개월 선 근처에 닿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을 봤는데 거의 10개월 선에 지금 거의 닿으려고 있죠. 10개월 선이 위로 지금 상승을 하니까 곧 닿을 겁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7만 원대를 노린다면 주당 거의 2만 원의 상승 분을 지금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기회고 1차 목표가 7만 원을 향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밤 수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